정답은 딱. 아까 왜? 의원하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왜 왜요? 어려운 시사 상식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사 깨끼 함께 해주실 여도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도현 기자입니다. 시사 상식을 저와 시청자가 함께 풀어보는 코너인데 제가 한번 좀 먼저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문제를 낸다고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있다. OX, OX. 자, 하나, 둘, 셋. X. 귀여운 척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귀여운 거예요. 오늘의 시사깨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안한 스테이크 굽기 미디엄 레어를 한국어로 표기했을 때 어떻게 되냐인데 일단은 스테이크 굽기는 보통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키오스크 요즘 되게 많은 거 알죠? 웬만한 가게마다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노년층은 안 그래도 쓰기 어려운데 이 영어 때문에 더 쓰기 어렵다 해서 한글로 쓰자 이런 지침을 또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디엄 레어를 한글로 표기를 해봐라. 잠깐 어려운데 다시. 국립국어원은 네. 파스타 같은 거는 네. 일단은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넣고 볶은 이탈리아식 면 요리 이렇게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에 입각해서 스테이크 굽기에 미디엄 레어를. 잇몸으로는 못 찢는 굽기? 아, 잇몸으로 못 찢는 굽기? 아니면은 피가 흐르지는 않고 안에 촉촉히 젖어 있는 굽기? 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아주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정답은요. 네. 조금 살짝 익히기입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요. 쉬워요, 저. 영어가 어려워서 한글로 표기하라 했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 시간부터 영어를 최대한 한번 좀 자제해서 이어가 보는 거 어떨까요? 영어를 안 쓴다고요?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없어요. 왜요? 저는 영어를 많이 써요. 여도현 기자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한글 사랑하고 한글 많이 사용해야죠. 술 게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지금 벌써 이제 시작한 거 아니죠? 이제 시작합니다. 벌칙이 뭐냐? 여기 있는 신 과일을 깨물어야 됩니다. 신 과일이 뭔데요? 네? 신 과일이 뭔데요? 살짝 신 과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다음 문제 제출해 주세요. 아, 네. 사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격이 가장 싼 음식은 관광지를 가면은 바가지 물가가 너무 문제잖아요. 심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이 사진들은 전부 관광지 음식이거든요. 1번이 고등어회 20점이에요. 이거는 얼마? 15만 원? 자, 이번에 홍천 꽁꽁축제 야시장 순대 한 접시. 저 정도면은 한 만 원? 15,000원? 광양 매화축제 추억의 도시락이거든요. 추억이 또 담겨있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 한 10,000원? 계산은 뭘로 하세요? 엽전으로 합니다. 엽전이 요즘 나와요? 아, 우리 그 또 이제 화폐를 저는 또 이제 엽전이라고 표현. 그러면 지금 제일 싼 게 추억의 도시락을 골라주셨네요. 정답! 맞습니다. 맞았는데 가격은 일단 다 틀렸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추억의 도시락이 5,000원이에요. 진짜 괜찮죠? 너무 좋은데요? 워낙에 많은 좀 이제 그 바가지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순대가 20,000원이었어요. 네. 아, 진짜? 네. 도시락 5,000원이면 진짜 제가 봐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이번에는 지자체가 이 입점 점포를 모집할 때부터 평가 요소에 가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번 광양 축제의 꿀팁이요. 근데 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회 먹을 때나 먹어봤지? 드실만 하신 것 같아요. 또 레몬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이고, 이가 나오시네. 먹어요. 네? 레몬 맛있어요, 레몬. 그러면 지금 또 얘기하셨네요. 근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네? 이거 좀 심한데? 일시 발라먹으세요. 전 먹을만한데요? 이거 먹을만해요? 전 신걸 잘 먹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제출해 주시죠. 다음은 내 네모가 작아서 정자은행을 쓰겠다는 여자친구. 진짜 이런 이유로 정자은행을 쓸 수 있을지 제가 확인도 했거든요. 알집? 네? 알집이 작아서 그 압축 해제하는 알집 말하는 거. 아니 뭐 뭐든 될 수 있겠죠. 어떤 뭔가 알들이 모여있는 집이 너무 작아서. 이게 힌트를 네. 와, 이건 아까 제가
뭘 돌리셨나 봐요. 네. 아, 그걸 돌렸는데도 틀리네요. 네. 와, 바본가? 어떤 건지 좀 도움을 살짝 주시면 안 됩니까? 아, 도움? 네.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아우. 자, 한 글자로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글자. 뇌? 뇌가 작은 건 어떻게, 뭐죠? 무식한 건가? 그런 거죠. 스마트함에 대해. 정답 바꾸겠습니다. 뭐 뭘로요? 네, 씨가 작아서. 씨? 씨. 어떤 씨? 말을 하세요. 씨가 작아서. 정답은요? 정답은 키입니다. 키. 아, 키. 네. 이 작성자 여자. 아, 키가 왜? 의원하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왜 키가 왜요? 키가 좀 그랬나 보죠 뭐. 이 여자친구분은 쓸 수 있었죠. 왜냐면 이 작성자분께서 16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여자친구분은 인터넷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해서 남자친구분이 쓴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하세요. 저도 하나만 하고 싶고 아무 뭐 드실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시청자분들께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실 건지 제가 딱 정신 잡고 말하겠습니다. 차렷! 아 진짜 제가 진짜 확인을 해봤거든요. 뭐 무정자증이라던가 뭐 불임이라던가 이런 이유에서만 쓸 수 있지 이렇게 키가 작다 뭐 이런 이유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죠. 사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기사 제목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네모처럼 먹어. 이곳에선 과자 시간도 지옥이었다. 그곳, 그곳 어딜까요? 제가 맞춰버려도 될까요? 군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맞춰도 돼요. 군대 갔잖아요, 그쵸? 아, 그럼요. 군대에서도 네. 이런 과자 이런 게 있어요? 부조리가 있는 부대 같은 경우에는 식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뭐 겪거나 행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누가 저에게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어디 뼈가 부러질 것 같아 보여가지고 아, 네. 아니. 저를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몸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아, 예. 보고 뭐 같은지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이거 모르면 좀 논란이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무슨 노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나 진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아 좀비처럼. 드세요 일단. 왜? 좀비. 그러면 정찬성 선수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우리 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정답 좀비 아닙니까? 상남자 모르세요 이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근데 상남자처럼 먹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과자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상남자처럼 먹는 거. 무서워요. 이게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드셔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많이 좀 하락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진짜 나쁜 거예요. 배부른 상태에서 퍽퍽한 비스킷 종류 과자 두 박스 초코바, 초콜릿 한 봉지 이거를 물 없이 먹으라고 한 거고 이어서 섬유유연제까지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네? 섬유유연제. 이렇게 했던 가해자들은 지금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걸 800만 원밖에 안 해?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오늘은? 아, 오늘은 지금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아직 볼이 좀 화끈거리는 게 좀 시사 깨끼 여기까지입니다. 여동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